이제 내일자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님 어떤 그 종목 보면 좋을까요? 두산 중공업과 루트로닉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덴티움처럼 실적주를 한번 중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한번 보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두산 중공업을 좀 한 단기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중공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가 탈원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수출은행에서 3조 원가량 긴급 자금을 지원을 받고 근근히 좀 버티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탈원전 끝자락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 구조도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100%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의 종결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재무 구조상 어쨌든 기업 내부의 문제는 이제 조금씩 해결이 돼 나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최근에 그 미국 해관보청과 해관보 실무 그룹 5차 회의가 2월 달에 있었고 또 3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 말기에 와서 조금은 그 정권 초기와는 다른 이 원전 정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황 점검 회의에서 원전에 대해서 다시 활용할 뜻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비치게 되면서 탈원전에서 좀 벗어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1유혹이란지 기존에 있는 원전을 가동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원전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완전히 돌아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20년 6월 달에 미국과 한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해외 쪽에 조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국내 쪽도 어쨌든 이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에너토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라든지 그리고 바라본 시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전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2월달 15,2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꾸준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승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부근이 27,000원 부근까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게 된다면 일단 25,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 눈여겨볼 섹터는 두중이 두산중공업이다. 25,000원까지 눈높이 잡아주셨습니다. 김인수 대표님, 앞으로 네. 좀 공략할 만한 섹터, 뭐 원전주일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중에서 경기 민감 관련돼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종목으로 될 만한 회사, 국도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에폭시 수지 관련된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고 또 폴리올 수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폴리우레탄의 원료죠. 저희 신발 밑창 푹신푹신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에폭시 수지가 강점인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페인트의 원료입니다. 그러면 페인트가 많이 쓰이는 쪽 조선 건설 쪽이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은데 특히 에폭시 수지 국내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고 또 60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IT나 우주항공까지도 수요가 넓혀가는데 매출 구조를 잘 보시게 되면 수익성이죠. 이쪽을 봤을 때 작년 4분기에 에폭시 수지의 수출 가격이 4%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BPA가 있고 ECH가 있는데 주 원료인 BPA가 하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CH가 조금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견조한 스프레드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보여줬던 좋은 실적을 올해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글로벌 1위 업체인 올린이라는 회사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에폭시 마진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한 만큼 당연히 관련된 또 국도화학에서도 그런 비슷한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수요 측면 쪽에서 뭐 건설이나 인프라 그리고 또 자동차 또 조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풍력 쪽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블레이드 쪽으로 바람갭이죠. 날개 쪽에 들어가는 쪽에서 에폭시 소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의 10%에서 20%를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시장이 커지는 것도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공급 쪽은 아마 미국에서 설비가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은 더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절대적인 저평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PR 3배, PBR 0.6배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이런 저평가 종목들이 너무 많이 하락했다. 피크아웃이라는 개념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난번 하락하기 시작했던 가격대 7만 원까지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2,500원으로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께서 두산중공업 국도화학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매력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초급 미디어 루트로닉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